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소리가 들리는 알짝짝 해안과 아름다운 바다가 반겨주는 곳 제주시 외도동의 맛집을 찾아 나나나 댄스 시동을 걸어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맛집은 분위기부터 이국적 향기로 가득하죠. 유명 혁명가의 사진 떡 화려한 맛집들 바로 쿠바 음식 전문점입니다. 쿠바 음식은 굉장히 들어보지도 못했고 봐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저도 처음 보기도 하고 맛보는 음식인데요. 처음 보는 음식 맛보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랑가 모르겠네요. 먼저 로빠 비헤아입니다. 여러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이거 그냥 한식인데요. 쿠바의 아주 정통 음식이라고 해서 그 향신료 향이 굉장히 빡 강하게 와서 어떡하지 좀 이렇게 좀 겁먹었었는데 딱 먹었더니 향신료가 살짝 들어간 양념이 잘 밴 그런 제육볶음 편안하게 와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파니니인가 했는데 전통적인 쿠바 샌드위치 푸짐하죠. 그리고 몰디브 아닌 외도에서 모히또 한 잔. 이건 그냥 쿠바스럽다. 바삭바삭한 이 빵이 씹히면서 이 안에 이 또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또 고기가 씹히니까 와. 그리고 모히또 몰디브가 아니고 모히또의 원조는 쿠바랍니다. 이건 술이 아니고 음료예요. 와우. 와, 제가 외도에서 진짜 모히또를 먹게 되네요. 와. 쿠바식 만두 엠파나다는 소스에 찍어 먹는답니다. 비주얼은 굉장히 중국스러워. 지금 안을 좀 이렇게 봐볼까요? 이야, 우와. 겉바 속촉, 겉바 속촉. 와. 약간 짭짤한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 고기의 단맛과 그 채소의 적절한 단맛이 강한 향신료와 합쳐지면서 굉장히 좋은 그 입금을 만드네요. 어. 자꾸 들어가. 응?